2020년 목사고시 대비 성경문제 구약 창세기 1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은 몇째 날인가? 정답은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은 바로 이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정 가운데 광명체들은 몇째 날 창조되었나? 정답은 넷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9절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정 가운데 광명체들은 넷째 날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 중에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땅에 금은 순금이요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강은 어디인가? 정답은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 창세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해서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나오는 강 이름은 비손강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라멕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발입니다. 아발. 아발은 창세기 4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자는 아발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라멕이 낳은 아들 중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유발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문제 6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인가? 77배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입니까?
정답은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8번 문제입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는가? 정답은 930세입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 9번 문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나오는 곳은 몇 장인가? 정답은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장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5장 1절. 이렇게 해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나오는 장은 창세기 5장입니다. 10번 문제. 라멕이 누구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까? 정답은 노아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11번 문제.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는 순서대로 몇 규빗입니까? 정답은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2번 문제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물은 몇 쌍식인가? 정답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식, 부정한 짐승 암수 2식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암수 2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13번 문제. 홍수가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4번 문제. 노아가 홍수가 마친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5번 문제. 노아의 아들 중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린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정답은 가나안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그리고 22절에 나옵니다. 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16번 문제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정답은 함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17번 문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아므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라는 속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니므롯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8번 문제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곳은 어느 평지입니까? 정답은 시날 평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과로요, 동쪽은 과로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정답은 베델 아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20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행이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22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즉, 네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까? 정답은 318명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23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24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괄호요 너의 지극히 괄호이니라. 정답은 내 방패 큰 상급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5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26번입니다.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과로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과로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답은 객 400년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27번 문제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28번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하갈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정답은 86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3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고 후손에게도 지키게 하실 때 표징으로 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할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3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각각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입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32번 문제입니다.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롯으로 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압
벤 암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에 나옵니다.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33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우물 판 증거를 삼을 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정답은 부엘세바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31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4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심은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에셀 나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5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모리아 땅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6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기록은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누구에게서 사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까?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에브론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38번 문제입니다. 사라가 죽은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헤브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랏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3장 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9번 문제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정답은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40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나이는 얼마이며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175세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41번 문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답은 60세,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2번 문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 그랄에 간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정답은 100배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43번 문제입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우물 때문에 다툴 때에 첫째와 둘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에색, 신나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6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44번 문제입니다.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그들이 다투지 않게 되자 부른 우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르호봇입니다. 44번 문제는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45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이것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46번 문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정답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47번 문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48번 문제. 야곱이 베델에 기둥을 세우면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49번 문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레위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50번 문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는 레아의 아들은 유다입니다. 51번 문제.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셀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한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레아의 아들입니다. 52번 문제. 레아에게 합환체를 준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로우벤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합한체 로우벤. 53번 문제.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3, 24. 54번 문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더함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 더하다라는 거죠. 더 보태다, 더하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55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과로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과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과로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정답은 20년, 14년, 6년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옵니다. 55번 문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5번. 55번 문제.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20년 있었고 또 그 두 딸을 위해서는 14년, 양떼를 위해서는 6년, 이렇게 해서 20년이 되겠죠.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옵니다. 56번 문제. 야곱이 라반과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삼은 돌 무더기를 라반과 야곱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갈 사하두다, 갈로엣. 창세기 31장 47절에 나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로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은 여갈 사하두, 야곱은 갈로엣입니다. 57번 문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의 말은 무엇입니까? 57번 문제입니다. 미스바입니다. 정답은 미스바. 창세기 31장 49절에 나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8번 문제입니다. 58번.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정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군대. 정답은 마하나임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59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며 이름을 붙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브니엘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60번 문제입니다. 60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몸을 몇 번 땅에 굽혔습니까? 정답은 7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입니다. 7번.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몸을 굽혔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숫꽃입니다. 숫꽃. 창세기 33장 17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62번 문제입니다. 세겜에 장막을 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정답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63번 문제. 누이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과 하몰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죽인 야곱의 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정답은 시므온 레위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됩니다. 64번 문제. 야곱이 가족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며 올라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베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65번 문제. 65번 문제.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욕보임을 두고 복수하였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6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는 의미의 장소를 부른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엘 베델입니다. 엘 베델.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67번 문제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였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알론바굿입니다. 알론바굿.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문제는 다르게도 나올 수 있겠죠.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드보라, 드보라. 그리고 어떤 나무 밑에 장사했습니까?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68번 문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그에게 복을 주사 그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68번. 이 답은 창세기 35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이 문제도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어디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른 이름입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바딴아람이 되겠죠. 바딴아람. 바딴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69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소생은 정답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이 사람들은 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70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 71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창세기 35장 25절.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72번 문제.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실바의 소생은 정답 갓 아셀입니다. 창세기 35장 26절입니다. 73번 문제. 여종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바딴 아람입니다. 창세기 35장 26절. 바딴 아람입니다. 여종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은 장소는 바딴 아람입니다. 아까 바딴 아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곳이죠. 바딴 아람. 여종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은 장소도 바딴 아람입니다. 여종 실바가 레아의 여종입니다. 이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장소 바다나람. 74번 문제입니다. 이삭이 죽어 장사된 헤브론이라 불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자, 3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래서 헤브론의 다른 말이 기리앗 아르바이고 기리앗 아르바의 다른 말이 헤브론입니다. 자, 75번 문제. 이삭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 나이는 몇 살입니까? 죽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세입니다.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에 죽었습니다. 180세. 180세.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세. 76번 문제. 형 에스가 야곱과 헤어져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창세기 36장 8절입니다. 이에 에스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 에스 곧 에돔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나 에돔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77번 문제. 형들을 보러 오는 동생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할 때 누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창세기 37장 21절입니다.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요셉을 해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78번 문제. 요셉의 형들 중에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데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79번 문제. 79번 문제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얼마에 팔았습니까? 정답은 은 20입니다. 79번 문제는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에 팔았습니다. 80번 문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그 장소에 없었고 돌아와 구덩이에 동생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은 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로우벤입니다. 로우벤. 아까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할 때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한 사람도 로우벤이었죠. 80번의 문제는 창세기 37장 29절에 나옵니다. 로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 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81번 문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담보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 18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82번 문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베레스 세라입니다. 82번 문제는 창세기 38장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83번 문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로우벤입니다. 로우벤. 로우벤이 정답이 많이 나오네요.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84번 문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정답은 70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입니다. 70명.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입니다. 85번 문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 어디에 이주하였습니까? 정답은 고센 땅입니다. 85번 문제는 창세기 46장 34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시키는 겁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된다. 고센 땅. 86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규가 과로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정답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86번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아벨 미스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벨 미스라임.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말씀은 창세기 5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해서 2020년 목사 고시대비 핵심 기출문제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87번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